햄스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함수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함수는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의 특징을 집합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 집합들 사이에 그 대응 관계를 하기 전에 두 집합들을 전부 다 실수로 나타내요. 실수로 변환을 하는 거죠. 바꿔서 실수로 나타내고. 그래서 그 실수들 사이에 대응 관계를 여기에 대한 여기. 그죠? 그 절반이죠. 대응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대응. 그래서 그 대응에 따라서 이 함수가 종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대응에 따라서 얘가 다항 함수냐, 아니면 유리 함수냐, 무리 함수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다항 함수부터 보자면 둘의 관계가 다항이라는 건 다항, 항이 여러 개, 뭐 1차, 2차, 3차.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몇 배의 관계?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그런 관계면 1차, 2차, 1차 함수고 뭐 1x 그러니까 두 배, 세 배. 말 그대로 x 뭐 2x, 3x, 4x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이제 배수의 관계를 넘어서 어떤 제곱, 세제곱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곱, 세제곱 이렇게 가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만 해도 1에 1을 두번 곱하면 1이지만 10을 두번 곱하면 100이에요. 그리고 100을 두번 곱하면 만이고, 1000을 두번 곱하면 100만이고, 그리고 만을 두번 곱하면 억이죠. 그래서 얘는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로 커져요. 그러면 세제곱 배는 더 심하죠. 그래서 얘들의 차이가, 둘의 차이가 굉장히 한쪽으로 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실제적으로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에 대응을 해서 점을 찍어보면 한쪽으로 확 치우쳐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둘 사이에 이제 대응의 기준이 된건 뭐냐면 둘이 관계가 같을 때. 예, 그게 이제 y 꼴 x죠. y와 x가 같을 때. 그러면 그 기점으로 인해서 그거보다 이렇게 확 이쪽으로 y 쪽으로 많이 치우치냐, x 쪽으로 많이 치우치냐에 대해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기하급수적 관계는 절대적으로 y에 많이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이제 그 지수 관계고, 로그 관계는 거기서 이제 반대로 와서, 그러니까 지수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정반대로 이제 이거의 y 꼴 x의 대칭적으로 x와 y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그라는 건 지수에서 xy, 그러니까 자리 체인지만 한 거죠. 그래서 그 체인지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어렵거나 막 별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그를 알고 싶으면 지수를 생각하면 돼요. 지수와 로그의 관계는, 예, 그 왔다 갔다, 예, 그 다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 왔다 갔다 관계.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를 따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 감각이에요. 그래서 로그를 잘 알고 싶으면 지수를 잘 알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수와 로그의 관계는, 예,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지수, 로그, 그죠? 거기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지수의 이각에서 밑에 있는 놈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밑에 있는 놈을 밑으로 옮겨서 그냥 그 옮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서 이걸로 볼 거냐, 그렇게 해서 본 거기 때문에 별 다른 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미닝, 그러니까 로그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로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뭐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쪽에서도 이 로그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로그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냐면 제 연구적 측면에서는 이 로그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지는데 이게 너무 빨리 커지니까 이 둘의 관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로그를 딱 취해주면 얘의 관계가 팍팍 해서 이 가파른 관계가 확 다운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둘의 관계를 훨씬 더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로그로그 함수는 로그로그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로그로그 차트 뭐 통계학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그의 우리 쪽에서 이제 쓰임은 뭐냐면 로그가 굉장히 이 급격하게 가서 둘의 비교 자체가 힘든 경우, 얘가 너무 빨라서 그렇다 보니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좀 다운그레이드 이렇게 다운 사이즈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로그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로그는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놈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요긴해요. 원래 이제 그 목적 자체도 만들어진 목적 자체도 거기에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로그 그러니까 지수에서 똑같은 게 여러 번 꼽혀지면 엄청 커지는데 거기 지수 몇 번 꼽혀졌느냐에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로그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맥락.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를 알면 로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의 활용도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게 별개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배울 때 항상 이게 별개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 구분져서 가르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서 배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몫이 한 몸인데 그거를 가르치기 좋게 또는 뭐 배우기 좋게 한다는 예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인가 사고관념에서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도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한 덩어리를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개 인양 하니까 이게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통으로 하나로 이제 원래 하나인 거죠. 원래 하나를 굳이 세분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제 관점엔 그래요. 그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의 그 뇌 구조상으로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다뤄보면 되고 특히나 로그 중에 이제 상용 로그죠. 상용, 항상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평소에 늘 사용이 되는 그 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로그 1부터 해서 뭐 로그 한 20 정도까지 예, 밑이 10인 거 그거에 대해서 쭉 값을 한번 구해보고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봄으로써 실제 그것 때문에 상용 로그 표를 만들어서 그걸로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그라는 값이 전부 다 이제 소수값이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값을 일일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용 로그에 대해서는 로그 표를 만들어서 그걸 땡겨와서 쓰는 거지. 값들을 탁탁탁탁.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물론 요즘이야 그 컴퓨터가 있고 해서 뭐 치면 바로 탁탁 넣어놓고 공학력 개선이 있어서 그 굳이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그거는 약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리수 무리수 관계. 그래서 두 수의 관계가 유리수 관계냐 무리수 관계냐 무리식 관계냐 그렇죠. 그래서 두 수가 유리수 관계라는 건 쉽게 해서 두 수가 1이면 1이랑 되고 1분의 1이랑 2면 2분의 1이랑 3이면 3분의 1이랑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커져가는 것들을 전부 다 말아넣는 거죠. 역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과가 한 개 있을 때 나눠 먹어야 될 것들은 작아지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명수에 따라서 그 한 개의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될 예, 자기가 가져오는 목들은 줄어든다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유리식의 이제 관계, 변수식의 관계라고 보면 예,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의 관계가 이제 유리식, 쉽게 해서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파일은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 내 파일이 작아지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그 자료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0, 1부터 쭉 해서 1분의 1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지냐.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 이
요쪽 여기서 요쪽에 가는 때 요쪽에서 0에서 1 사이 숫자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1보다 큰 부분들을 다 대체해. 무슨 말이냐면 1보다 큰 부분들이 전부 다 0하고 1 사이로 대응이 되고 0에서 1 사이가 1보다 큰 부분하고 다 대응이 돼. 그게 이거와 이거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견 생각할 때는 얘와 얘가 분명히 얘는 이 제한적이고 얘는 크기 때문에 예,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게 무한하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죠. 이 둘의 관계가.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예, 한번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무한의 관점에서는 무한의 개념, 그러니까 무한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확대, 축소. 이게 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기 같은데 그런 예,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수학 전공이 아니라면 굳이 생각할 필요는 깊이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 수학 전공자랑은 반드시 생각해봐야 되고 그냥 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죠. 그래서 뭐 유리 관계 또 무리식의 관계 무리식의 관계 그러니까 루트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거에 제곱근이죠. 2분의 1승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거듭제곱. 예, 그거의 확장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동영상 자료에 보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더더 디테일한 자료는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올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시간에 할이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할 거예요. 왜? 굉장히 활용 빈도가 좋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연구해 볼 의미가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선물을 할게요.